이번 동작은 등과 어깨 라인을 예쁘게 다듬어 줄 동작입니다. 평소에 어깨 직각 되고 싶고 승모근을 조금 죽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어깨가 많이 뭉쳐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일단 매트에 엎드려서 시작해 주실게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자, 매트에 엎드리고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놓고 발등을 바닥 쪽으로 떨어뜨려 내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손을 등 뒤로 보내주실 건데요. 자, 보내서 가능하신 분들은 깍지를 이렇게 끼워주실 거고요. 이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깍지 끼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지고 온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을 등 뒤로 보내주고 양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난 이렇게도 잘 안 잡힌다 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길게 늘려서 잡으셔도 괜찮아요. 길게 늘려서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뒤쪽으로 보내서 잡아주실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자극이 안 와서 깍지를 끼고 잡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활짝 열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는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내주시고요. 한 3초 정도 유지해 주십니다. 셋, 둘, 하나.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쭉 들어 올리면서 3초 더 유지.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올라오셔서 셋, 둘, 하나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내려가 주십니다. 자, 내려가 주셨다면 양손을 가슴 옆쪽에 짚어주시고요. 무릎을 중앙으로 모아주고 아기 자세로 올라오셔서 등을 한번 쭉 펼쳐내 주실 거예요. 아기 자세 자체로도 등 부분이 스트레칭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자세를 하시면 우리 뒤로 이렇게 깍지를 꼈다가 아기 자세에서 다시 둥그렇게 말아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완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깨와 등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